오늘은 아몬드 우유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어제 아몬드를 이렇게 물에 불려놨어요. 우선은 이렇게 불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물에 헹궈줘야 돼요. 불리고 나면요 이렇게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요. 그러면 또 아, 내일 교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 물 이렇게 다 깠어요. 이렇게 해주고 짜주면 그러면 벌써 완성이에요. 아까 물병을 소독을 해놨는데 물을 다시 씻어버렸네. 상관없나? 상관없나?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깔아주면 우유 완성. 오늘은 토마토, 샐러리, 바나나 끝. 우유? 우유 간은 남겨놓겠어 내일을 위해. 야, 야, 너무 많은가? 매운 김?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와사비 맛 김! 나도 김 있는데. 그리고 내가 빌려준 돈과 초콜릿! 지금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이지만 지금 9시거든요. 저는 커피와 함께 이 초콜릿을 먹기로 했습니다. 먹어볼까? 아니 근데 돈이랑 이걸 이렇게 넣으면 어떡해? 잠깐만. 이거 너무 위생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짠! 맛있다! 엄청 단데? 달지? 안에 뭐 들은 거야? 나는 이상한 거 들었어. 나쁘지 않습니다. 다 먹어야겠다 그냥. 꼭대 기침까지 베를린에 갑니다. 이번 주는 다음 주가 5월 1일이니까 그래서 차비, 버스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원래는 한 7, 8유로 정도 하는데 비싸봐야 뭐 11유로? 그러니까 제일 싼 게 7, 8유로인데 이번 주에는 제일 싼 그 시간대의 차가 13유로고 다른 건 그거보다 더 많이 비싸서 카풀로 베를린에 가려고요 오늘은. 그래서 10유로에 결제를 했고 그럼 갑니다.
Station Westhafen. Übergang zur U-Bahn-Linie 9.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바나나 캐슈 남남한테 아침 식사예요. 바나나 두 개를 먼저 먹었습니다. 맛있어서. 주말동안 베를린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베를린에서 뭐 많이 먹으러 다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재료 샀고 갤러리 위켄이었는데 그거는 못 갔고, 원래 오늘 가려고 했는데 오늘 점심에 친구 만나서 노느라 플랜을 짜놨다가 커피 마시고 조금 놀았더니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내일은 노동절이고요 여기도. 그래서 학교에 안 갑니다.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학교 안 가고 화요일은 학교, 화요일부터 학교를 가고요. 이번 주 일요일은 저희과 클래스에서 단체로 캠핑을 가거든요. 합숙 훈련? 합숙 미술 페인팅 훈련? 어쨌든 저기 위쪽으로 가서 여기서 한 3,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일단 저쪽 위쪽으로 가서 2주 동안 같이 합숙 훈련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오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음식은 뭘 먹어야 하며, 내가 아침에 사과를 먹을 수 있을지, 슈퍼마켓은 거기 있을지, 내 인생의 낙은 슈퍼마켓에서 장 보는 건데 조금 걱정이 되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요즘 꽤 많이 먹거든요? 뭐 계속 먹게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지. 작업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도 저번 주에, 아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에 교수님이랑 상담하는 시간, 뭐 이번 계속 했던 것들?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있었는데 조금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조금 드로잉이랑 뜨개질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잘 넘어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베를린에 갔다가 오면서 느낀 건데, 저는 요즘 딱 봤을 때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두 개의 아주 다른 라이프 스타일. 베를린에서는 제가 할레에서는 막 맨날 주스 마시고 건강한 거 먹고
그러잖아요. 베를린만 가면 어쩜 그렇게 빵빵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만나고 하면은 돈도 좀 쓰게 되고 좀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어떤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에너지를 뺏어가고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나서 다시 하려면 오늘처럼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막 오늘도 오기 전까지 친구들이랑 있고 일하는 데서 있다가 왔는데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피곤한 것보다는 좀 복적복적한 데 있다가 혼자가 되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술을 마시면 보통 좀 많이 외롭다고 느끼는데 오늘 낮에 한 1시, 2시쯤 술을 마셨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일 되게 놀고 싶기도 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 조금 억지로 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좀 일어나서 요가를 좀 하고 간단하게 아침 먹고 약간 이럴 때일수록 덜 먹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번주에 계란도 이제 안 먹을 거야 막 이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나한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마 곧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럴 것 같고 이제 슬슬 씻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친구네 집에서 되게 잘 잤는데 그래도 좀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런지 피곤한 감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베를린에 있으면 좀 늦게 자게 돼요. 일도 늦게 끝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일하고 친구를 만난다거나 하면 누군가 만나면 그럼 한 3, 4시까지는 또 못 자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할래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많이 신경 쓰고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씻으러 가겠습니다. 안녕!